제가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속하게 통과를 해야 됩니다. 저쪽에서 반대편에서 차가 나오고 있죠. 자, 제가 차 나오기 전에 빨리 뛰어가겠습니다. 입구를 지나면 100m 전방부터 자연 안반 터널이 시작됩니다. 자, 드론 입구 보시죠. 반대편으로. 자, 여러분들이 평소에 차로 그냥 지나치는 도로입니다만은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이 마레터널을 한번 돌아 봤습니다. 1926년도 흔히들 우리가 외정시대라고 하죠. 일제강점기 때 건설이 된 군사 목적 도로입니다. 길이는 약 640m고요. 자, 지금부터 제가 다이너마이트 자리부터 시작해서 폭파 자리까지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보시죠. 여기 이런 자리가 지금 다이너마이트에 삽입시키기 위해서 굴착 작업을 해가지고 다이너마이트를 넣고요. 폭파시키는 그런 공법.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정과 손으로 이 터널을 만들었습니다. 쓰게 되나봐요. 이렇게 돌이 떨어진 자리가 있네요. 자, 다 지나갔습니다.
이럴 때 또 빨리 다음 대피소까지 걸어가야 합니다. 대피소가 한 110m 구간으로 해서 한 6개 정도 있습니다. 제가 초등학교 때 이후에 한 50년 만에 처음으로 이 길을 걸어보는 것 같습니다. 옛날 우리 어릴 때는 굉장히 무서웠거든요. 이 바닥이가 물도 철철 축축했고요. 하늘에 위에서 막 물도 떨어지고 그랬거든요. 이게 2004년도에 등록문화재 등록 이후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. 소음이 좀 심할 것 같아요.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. 진짜 우리 어릴 때는 여기가 굉장히 무서웠거든요. 불도 없었고, 또 시내버스가 다니는 정식적인 노선이었어요. 근데 야, 제가 한 50년 만에 이렇게 걸어보니까 어릴 때 굉장히 이곳이 무서웠던 곳이었는데 새삼 오늘은 뭐 무슨 관광지처럼 보입니다. 야, 걸어볼 만하네요. 세상 사람들 모두 행복하세요. 오. 터널 끝이 보입니다. 차들이 다니니까요. 여러분들은 뭐 지나가려고 하는 엄두가 안 날 것 같아요. 저는 제가 옛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았고 또한 오래가만이지만 이렇게 이 길을 가봤기 때문에 가고 있는데 참 깔끔해졌네요. 진짜 우리 어릴 때는 막 물이 흐르고 음산하고 그랬었는데 아이고, 다 왔습니다.
이게 구경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것 같은데요. 아주 짧게 느껴집니다. 640m가 안 될 것 같아요. 정식으로는 640m라고 나와 있는데 굉장히 뭐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동그라미 구경을 해서 하면서 와서 그럴까요? 예, 다 나왔습니다. 아, 여기가 신호등 빨간불이죠. 일단 이제 이렇게 차들이 서 있습니다. 저 밑에는 원래 전라선 종착역 철도인데요. 전라선 철도인데요. 지금은 레일바이크가 운행 중에 있는 터널입니다. 저 건너편에 보이는 섬들은 경상남도 남해고요. 이 레일바이크 구간을 따라서 여름에는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즐기시는데 요즘은 추워서 관광객이 없네요. 또 그리고 오늘은 평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터널을 지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. 일요일 같은 경우는요 차량 출입이 너무 많아 가지고 아마 지나오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. 터널로 다시 들어가시죠. 터널 아니다고요? 공기가 좀 나쁠 줄 알았거든요? 안 나빠요. 상쾌한데요? 기분이? 좋아요. 베른으로 갑니다.